물 좀 마셔. 낫토깨비 같은 한유주 정말 밉다. 아니 뉴욕에 안 갔으면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내가 한유주한테 너무 자만했나 봐.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집이 어딘지 친한 친구들 연락처 하나도 없고. 양평 별장에 가봤어? 가봤는데 별일 없겠지. 나 이번에 벌 제대로 받는다. 별일 없을 거야. 의외로 조심성 많아서 자기 다칠 일 할 사람 아니잖아. 다쳤으면 벌써 연락 왔을 테고. 기다려보자 형. 좀 누우시죠.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. 아. 왔어. 불 꺼줄까? 아, 고마워. 에이, 왜 그런 걸 가지고. 나는 누님이랑 뽀뽀도 했는데? 좀 작게 좀 말해, 이 자식아. 너는 장래 처형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보인 게 자랑이냐? 지는 오래돼서 은찬이가 기억 못할 거래잖아. 나는 제대 기념으로 엉덩이에다 문신 박은 거 은찬이한테 깠다. 미친. 아, 보여달랜 적도 없는데 지 혼자 신나갖고 자진해서 지 손으로 똥꽃 다 보이게 팬티 쫙쫙 내려가면서 보라고 보라고 제발 좀 이거 얼마나 이쁘냐고. 야 이거 쫙 보라고. 무슨 말이야 혼자서 해. 너 형 일에 관심이 좀 많다. 그게 아니라요. 아까 급하게 아저씨네 갔잖아요.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. 무슨 일 있었어요? 한유주가 미국 간다고 떠났는데. 정말요? 왜요?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? 너 뭐 찔리는 거 있냐? 간다고 하고 안 갔대. 사랑 싸움이니까 신경 꺼. 두 사람 10년 된 커플이야. 어쩌다 삐걱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. 마냥 좋은 그게 이상한 거지. 내 한성형이 너 좋아했대더라? 아닐 텐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나는 그냥 이쁜 여동생일 텐데. 너는? 너 혹시 한성형이랑 나랑 양다리 아냐?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. 처음엔 아저씨가 좀 좋았었는데요. 아저씨? 어떤 아저씨? 한성 아저씨. 얘 봐라 얘 봐라. 처음엔 한성 아저씨가 막 좋아지려고 막 그럴 때 바로 그 사장님이 다시 점점 좋아져갖고. 근데 이게 양다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 뭐?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로. 근데 너 왜 한성이 형 두고 나야? 형이랑 나랑 있으면 보통 여자들 형인데 성격 좋고 매너 좋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어? 근데 너는 왜 나냐고.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. 너 솔직히 말해. 한성이 형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? 아 진짜 이 마음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. 한성 아저씨는요 그냥 좋은 아저씨고요. 그리고 사장님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. 아직도 분이 안 풀려. 내가 잘못했어요. 내가 말 안 한 건 잘못했는데요. 자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올라와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진짜 사랑한다고요. 사랑해요. 야, 너 발음 들어봐. 너 선수지?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말꼬리 돌리는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. 야, 너 그렇게 안 봤는데. 야, 이 나쁜 자식아. 이렇게 맘 편하게 대놓고 사랑한다 말하고 어? 미치게 신나게 연애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말하라고. 나 힘들게 하고. 나쁜 공원찬 이놈의 자식. 분명히 알아들어.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. 들어.
사랑한대